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8월 24일에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더운 이 여름도 지나가고 벌써 가을이 오는 듯한 가을의 벌레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면 조금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이전의 방송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포근하게 사람들을 안아주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뭐 이 시작을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있는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 제가 진짜 눈에서 눈물이 나는 안타까움을 여러분들한테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뭐냐고요? 안구 커플이 파경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구 커플이 누구냐고요? 안구 커플이라고 하시는 분 잘 모르겠나요? 저는 사실 안씨보다는 구씨하고 조금 더 뭔가 조금 가까운 느낌이 드는데 안재현씨하고 구혜선씨의 커플이 또 뭐 이 이야기가 노네요. 구혜선씨가 18일 새벽 자신의 SNS에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며 폭로를 했다는데 권태기로 변신한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 다음 주에 남편 측에서 보도기사를 낸다고 하여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진실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뜬금없이 내용을 알렸는데 논란 일자 구혜선 씨는 SNS에 올렸던 글을 삭제했고 두 사람의 소속사는 구혜선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안재현에게 이혼 합의서의 초안을 보냈다고 밝혔답니다. 두 분이 같은 소속사에서 속해 있대요. 원래는 안재현 씨 소속사였는데 거기에 구혜선 씨도 같이 조인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됐다는데 그런데 소속사가 그렇게 밝히다 보니까 안재현이 이혼을 원했다고 말한 구혜선의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인 왜? 먼저 구혜선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안재현 씨에게 이혼 합의서하고 초안을 보냈다니까 어쨌든 간에 이 구혜선 씨는 사실 뭐 아직까지 합의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소속사에서 밝히는 거는 사실이 아니고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지금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에 대해서 몇 분이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 당신 나름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그동안 쭉 이 구혜선 씨하고 안재현 씨가 노는 프로를 조금 살펴본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언론에 보도된 문자 메시지로 가지고 이 안재현 씨와 구혜선 씨의 심리를 분석한 듯한 그런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 문자를 보면 구혜선 씨의 말투는 마치 아이를 야단치는 듯하고 남편 안재현 부인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군요. 제가 통화 안 드린 것도 아니고요.
또 이야기를 나는 상황이거든요. 만나줘, 연락해. 그리고 중요하지 않지? 어려운 게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마 느꼈을 텐데 그거는 뭐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구혜선 씨가 남편보다 몇 살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아마 구혜선 씨가 이 안재현 씨를 사귈 때부터 어린 동생 대하듯이 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하고도 그런 말투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다면 안재현 씨가야말로 어쩌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신기한 또 너무너무 좀 분명한 그리고 자기 스타일이 아주 있는 듯한 그런 누나를 자기가 사귀는 듯하고 그리고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 말은 뭐냐 하면 구혜선 씨 입장에서 남편이라고 하지만은 상당히 귀여운 남동생 그리고 귀여운 남자친구 그 다음에 귀여운 남편 이런 상황으로 그리고 내 말하면 착하고 말 잘 들으니까 뭐 그렇게 보면 거의 집에서 고양이 멍멍이 키우는 듯한 느낌으로 혹시 결혼이라는 생활을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이 이혼을 하는데 부모의 설득이 왜 필요한 건지 이해되지 않네요. 구혜선 씨야 자신의 일보다 자신의 엄마 자신의 감정이 중요해서 공사 구분 없이 SNS에 폭탄을 터뜨려 치고 자신의 사적인 일이 너희 공적인 일보다 중요하다고 남편에게 강요까지 하고 있네요. 아마 이 질문은 상당히 안재현 씨를 아끼는 마음에서 보낸 질문인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은 사적인 일이다 공적인 일이다 라기보다는 남편이 외부에서 하는 거는 공적인 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끼리의 문제는 사적인 일이다 이런 측면이지 뭐 그게 공무원 일을 하면 공적인 일이고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면 공적인 일이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구혜선 씨의 어머니를 설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의사소통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엄마 마음에 들게 또 엄마가 수용을 해야지 라는 이런 정도의 방패막이를 아마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지. 뭐 너가 엄마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비록 나를 설득한다 하더라도 이 우리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이미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냐 구혜선 아이디얼 같은데요. 네, 구혜선 씨는 아이디얼이고 남편 안재현 씨는 로맨이라는군요. 여러분 딱 보시면 그렇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의 질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혼하기 싫다면서 정작 본인은 이혼하지 않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상대의 꼬투리만 잡으며 자신의 상황을 나쁘게 몰고 있는 게 마치 자학하는 것처럼 보여요. 상당히 날카롭게 보신 듯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혜선 씨에게서 안재현 씨와의 결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혜선 씨가 지금 자학하는 것 같다라기보다는 구혜선 씨가 지금 상당히 당혹한 상태이면은 분명한 것 같네요. 지금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기사 놓은 내용들하고 문자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 구혜선 씨 같은 분이 안재현 씨하고 결혼하는 거는 잠깐의 두 사람의 연애 감정으로 약간의 환상적인 분위기는 유지할 수 있어도 구혜선 씨가 과연 안재현 씨와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귀여운 남동생 정도로 되지. 그리고 그 남동생이 본인을 언니 누나 하고 이뻐했고 본인이 충분히 그 남동생을 이뻐해 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본인의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본인이 더 이상 이 남동생이 호기심의 대상을 아닐 때 그럴 때는 이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남편하고의 연결되거나 관계가 더 심화되면 될수록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될 텐데 어쩌자고 결혼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전 더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구혜선 씨는 참 이쁘게 생긴 여배우지만은 사실은 아이디얼 스타일이 뚜렷이 나타나는 거는 보통 남자들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많이 유지할 거고 안지현 씨는 말 그대로 상당히 이쁜 남자일 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당히 여성처럼 여리고 또 상당히 예민한 감성의 소유자거든. 이런 경우에 사실은 관계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본인의 감성이 충분히 공감되거나 수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삐지면 아주 성질을 드러낼 거고 그 성질이 잠깐이라도 드러날 때는 아이디얼리스트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그거를 받아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이미 공감하듯이 어떤 분이 이런 질문도 했어요. 사실 안지현도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장모를 만나겠다고 했다가 통화로 대체하겠다고 갈팡질팡합니다. 감정적인 부인을 더욱 자극하는 거죠. 근데 감정적인 부인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는 아내의 입장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완전히 본인으로부터 버리고 떠나겠다라는 모습을 이제 안지현 씨가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겠죠. 과거 구혜선 씨는 자전적인 연애담을 담은 소설을 출판하기도 했죠. 좀처럼 애상하기 힘든 성격의 주인공 여자 소주가 계속해서 기행을 일삼으며 짜증과 연민을 불러일으키지만 남자는 서서히 빠져들면서 그녀가 왜 변덕스럽게 구는지 결정적인 아픈 비밀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죠. 여주인공 이름이 소주라니 사람을 취하게 하고 정신을 잃게까지 하는 마성의 소주 남자 주인공 이름은 평범 그 자체의 상식 그러니까 상식적인 남자와 위험한 여자 뭐 그런 거 있죠 뭐 내 여자친구 이야기 뭐 이런 영화 그 정확하게 옛날에 차태현이 나왔던 그 영화 그게 또 연상이 되네요 그럴 때는 뭐 그때 전지현하고 차태현인가 네, 어쨌든 간에 구혜선 씨는 출판기념 인터뷰에서 본인이 20대 시절의 연애를 미친 연애라고 표현하며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감정 소모와 이별에 지쳐서 다시는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다. 스스로 학대하는 기분이 들어서 연애를 안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평정심이 생기더라. 그 점 젊은 남자가 나를 자꾸 쳐다보더라. 이건 뭐지 싶어서 그 감정을 차단하고 피하려고 했다. 여기서 구혜선이 언급한 젊은 남자는 지금의 남편 안지현이고요. 이걸 보면 안지현이 구혜선에게 먼저 다가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사귀자고 한 것도 청혼도 구혜선이 먼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안지현이 그래도 안지현을 통해가지고 구혜선 씨가 뭔가 본인의 연애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살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구혜선 씨에게 필요한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는 이 진짜 안지현 씨였을까? 저는 구혜선 씨가 그토록 아주 이 갸냘픈 또 신비로 나가시기 느낌이 나지만 구혜선 씨의 진짜 본성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영화 여러 번 하면 전혀 모르겠지만은 옛날 아주 강한 여성 그러면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방지축 같은 그런 여성의 캐릭터 그 심리가 구혜선 씨의 에센스를 이루고 있고 그러면서 상당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배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 캐릭터가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구혜선 씨는 본인의 그 캐릭터와 거의 반대의 캐릭터를 대중들에게 소비시키고 또 드러내는 아주 뭐 전형적인 여배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스칼렛 오하라 맞아요 그런데 스칼렛 오하라는 그 영화에서
보이는 배우의 모습도 상당히 강하게 보이는데 구혜선 씨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이 사연에 주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저는 신혼일기라는 애녹 속 두 사람이 위태로워 보였어요. 구혜선 씨의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모습에 쩔쩔매는 남편. 그녀는 상당히 예민하고 섬세한 감성을 가진,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도 동시에 보였지요. 말을 안 해도 자기 마음을 미리 알아차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자신의 마음 상황을 몰라주는 남편에게 말문을 닫아버리곤 온몸으로 표현하죠. 나 삐졌거든. 네, 시간이 지나자 스스로 풀렸는지 평소의 발랄한 모습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애교를 날립니다. 하지만 남편 안재현의 상한 감정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기분 안 좋았다가 지금 풀려버리면 그게 바로 풀어져.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제 안재현 씨의 예민한 부분을 구혜선 씨가 결혼 생활에서 그걸 단순히 권태기로 표현을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안재현 씨의 있는 그대로의 감수성과 또 그 특성을 받아들이는데 한계를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남편 안재현 씨는 개인 인터뷰에서 나는 결혼 전과 후가 정말 다르다. 결혼 전에는 안재현으로 살았다면 결혼 후에는 당신의 남편으로 살고 싶다. 아니, 자신의 이름도 정체성도 버리고 구혜선의 남편으로 남은 인생 살겠다는 위험한 말 아닌가요? 그에게 이혼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충실한 하인노스를 못하겠다는 반란일까요? 충실한 하인노릇을 못하겠다라는 반란이라기보다는 이미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1, 2년쯤 지나서, 결혼한 지 한 3년 됐다는데 아마 1년 반에서 2년쯤 돼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상당히 서로 진짜 이 결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운의 사이로 지내는 것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건데, 특히 안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내에게 상당히 많은 마음이 삐지거나 마음이 상한 그런 경험을 하고 더 이상 내가 아내랑 통할 수 없다. 로맨티스트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내 마음 알아줘. 내 마음 좀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 수도 없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기적이야. 그런데 로맨티스트는 상대방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때 엄청나게 상대방에 대해서 적개심과 분노를 느끼는 그런 특성 을 가지고 있잖아요. 박사님, 대체 두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두 사람의 문제는 서로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내가 당신을 알기에는 당신은 너무 나와는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해 라는 그것이 1차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로맨티스트는 로맨티스트로 아이디얼리스트의 사람대로 당신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줘 라는 마음이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서로 이 상대방의 이해와 공감을 바라는 상황이 있고, 각자 자기가 상대방을 어떻게 공감하고 이해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뭐 연애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연애일 때는 상대방을 진짜 공감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연애 그 자체잖아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그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생활을 언제나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구혜선 씨가 왜 전혀 구혜선 씨답지 않게 가정을 시키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대중들에게 노출했는지,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희생 없는 부부 생활이 가능한가? 예, 가능하지 않다라는 저 답변을 하고 싶네요. 결혼해줬다는 마음 아닐까요? 그거를 안재현 씨가 가지고 있을까요? 구혜선 씨가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달았네요. 너가 사정해서 해줬으니까 다시 설명해줘라 우리 엄마한테. 그래, 아마 그것이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이 결혼 관계를 정리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두 분 다 나이 서른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각자의 삶에 있어서 심리 독립이라는 측면, 저는 구혜선 씨나 안재현 씨 같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은 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네요. 자,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 기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8월 24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